안녕하세요. 삶의 질 의학, 그 중에서도 발기부전의 수술적 치료를 주로 하고 있는 비뇨기과 전문의 박성호입니다. 남성의 정석 강의 이번 시간에는 페이로니 병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로니 병은 프랑스 의사인 기옴 드 페이로니라는 프랑스 의사가 그 질환을 자기 이름을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상한 이름을 가지게 됐는데, 음경에 해면체에 흉터가 생겨서 휘는 질환,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왜 생기느냐? 이제 성관계 하다가 이게 어떻게 손상을 받은 거라고 저희가 보는데, 차후에 연구를 해보면은, 이제 설문을 해보면은, 98% 이상은 자기가 페이로니병이 언제 생긴지를 인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손상이 크지 않았다는 걸 의미해요. 페이로니병이 처음에 발생하게 되면 음경에 은근한 통증이 생겨요. 좀 불편할 정도로 심한 환자들도 있어요. 그 통증이 보통 1에서 2년 정도 지속이 됩니다. 그러면서 경결이 생기고 점점 좀더 휘거나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런 생겼던 경결이 한 2년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아주 극히 일부분에서는 사라지는 환자도 있고, 대부분의 경우 그 경결이 생긴 대로 유지가 되는 경우가 있고, 혹은 또 극히 일부분의 경우는 점점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세 가지의 진행 경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럼 이게 진단된 페이로니 병에 대해서는 우리가 치료를 생각해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치료는 세 가지가 있어요. 먹는 약, 그리고 병변 내에 주사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술적 치료. 이세 가지가 방법이 있다고,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먹는 약은 그 비타민 E 제제를 먹는 거가 나와 있습니다. 한국에는 이제 우리나라에는 페이론 캡슐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사실 크게 효과는 없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이게 이제 비타민 E가 왜 쓰게 됐냐,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미국에 가서.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인삼, 홍삼 먹듯이 미국도 뭔가 어디가 안 좋으면은 비타민 E를 먹는 그런 경향이 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먹는 약의 효과는 미미하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에서도 거의 잘 쓰고 있지는 않아요. 한국에서도 이 약이 보험이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효과가 있으면 보험이 됐겠죠. 두 번째, 병변 내 주사. 딱딱한 아까 부위가 생겼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기다가 소위 말하는 흉터 푸는 주사 있잖아요. 그거를 놔본 거예요. 근데 스테로이드 주사가 효과가 없고, 오히려 주사 바늘을 찌르면서 혹은 약이 들어가면서 더 손상을 유발해서 더 생기거나 더 나빠지는 경우가 생긴 거예요. 혹은 효과가 없거나. 그래서 현재는 미국에서는 지금 이런 주사제들, 이쪽 주사제들은 이제 소위 말하는 흉터 푸는 주사제들은 잘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권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엔 들어오지 않지만은 현재 미국에서는 콜라제네이즈, 그러니까 지금 아까 딱딱한 그 흉터가 생긴 거는 사실 콜라겐의 일부분들이 많이 뭉쳐서 생긴 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콜라겐을 녹이는 주사를 하는 게 이제 미국에서 나와요. 그래서 그 주사제를 지금은 미국에서 시도하고 있는데, 페이로니 병에 대한 수술 경험이 많은 의사들은 찬성하지 않는 의사들도 많아요. 수술은 사실 타고나는 부분이 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좋아하는 의사가 있고 별로 안 좋아하는 의사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왜 그렇게 되는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술을 좋아하는 의사들은 수술 결과가 좋아요. 그러니까 수술을 선호해요. 근데 수술 결과가 별로 안 좋았던 사람들은 수술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자신의 연구 방향이 어디로 가냐면, 수술이 아닌 다른 거를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 방향 중에, 결과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주사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수술을 좋아하는 쪽 의사들은 미국에서는 그 콜라제네이즈 주사제를 거의 안 써요. 근데 수술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 주사제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뭐가 맞다 틀리다는 없겠지만, 저는 수술 좋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 콜라젠 녹이는 주사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그럼 세 번째인 이제 수술적 치료가 있을 텐데, 페이로니 병이 있을 때 수술적 치료는 발기부전이 있을 때와 없을 때로 나뉩니다. 발기부전이 없는 페이로니 병 환자들은 크게 세 가지 수술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플라이케이션이라 그래서 음경이 한쪽 방향으로 휘어 있으면 반대쪽으로 실을 걸어서 이거를 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만곡의 정도가 심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한 60도 미만일 때 적용이 가능한 방법이고요. 현재까지 나와 있는 방법들 중에서는 제가 볼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아까 딱딱한 그 흉터 부분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잘라내고, 아예 잘라내버리고, 대체 진피가 됐든 자가 진피가 됐든 혹은 우리 몸의 정맥이 됐든 그런 것들을 이식해서 붙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를 패치 그라프트, 만곡의 정도가 60도 이상으로 심할 때 해볼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방법을 하지 않아요. 패치 그라프트는
탐루라는 유명한 그 미국의 페이로니 병에 대해서 유명한 선생님이 개발하셨는데, 탐루 선생님 본인도 지금은 더 이상 이 패치그라프트를 안 하세요. 왜안 하냐면은 재발할 수가 있어요. 이놈의 병이 생긴 원인 자체가 여기에 흉터가 생겼단 말이에요. 외상으로 인한 흉터가 생겼는데, 우리가 이걸 잘라내고 다른 조직을 붙인다는 거는 또 여기에 손상을 주는 걸 의미해요. 실제로 해면체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시 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그게 이유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해면체를 잘라내고 이걸 붙이게 되면은 발기력이 떨어져요, 이전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가 발기력이 떨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약이 필요 없던 사람이 약이 필요하다든가, 혹은 주사제가 필요하다든가, 혹은 수술이 필요하게 되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이두 가지 이유 때문에 패치그라프트를 저는 하진 않고 있어요. 세 번째 방법은 이제 뭐 팽창 임플란트를 이제 이식을 하는 건데, 이거는 페이로니 병이 있으면서 발기부전이 동반되었을 때 이렇게 팽창 임플란트를 이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결국 페이로니 병의 치료 목적은 발기된 음경의 만곡을 고정해서 이분 환자가 성생활을 할때 불편함이 없이 하는 게 치료의 목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기가 안 되는 페이로니 병에서 이거 아무리 뭐 만곡을 교정한다고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기부전과 만곡이 동반되어 있거나 혹은 다른 페이로니 병의 합병증들이 동반되어 있을 때는 팽창 임플란트 수술이 골드 스탠다드, 그러니까 가장 교과서적인 치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로니 병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페이로니 병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흔한 질환이라는 거예요.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페이로니 병이 드물지 않거든요. 굉장히 흔해요. 인구 200명에서 300명당 남성들 중에 한 명이 페이로니 병으로 진단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그 진단 비율이 비슷해요. 뭐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긴 한다고 하지만은 안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페이로니 병은 결코 드문 질환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증상이 좀 의심되신다 그러면은 근처 가까운 비뇨기과 가셔서 꼭 한번 진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